정말 옛날 뭐 좀 때리셨나봐요. 코에 뭐 써인 거예요? 어제 말벌이 있었고 훨씬 티파리 한 거 아니야? 뭐야? 뭐야? 이게 인테리어예요? 인형을 뜯어가지고 솜을 다 저렇게 빼놓은 거예요. 지금. 와. 근데 이제 약간 설치 미술 같아. 이제 놀라지도 않네. 아니, 집이 좋으니까 멋있어요, 집이 좋으니까 뭐 어지럽힌 것도 현대 미술이 되네. 침대 콘센트 생겼어. 다 그 오리온으로. 구리 오리온. 귀여워. 오! 깨끗하다, 깨끗해. 이거 호텔 같다, 약간. 드디어 새롭게 이사한, 여기는 제 집입니다. 12년 만에 수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. 야, 이랬었지.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, 수원 영통으로 갑니다. 본인의 자가. 야, 축하드립니다. 아유, 축하드려요. 아, 열심히 살았지, 뭐. 이사한 지 이제 18일 됐습니다. 와, 얼마 안 됐어. 와! 확 달라졌어. 귀여워. 고급진 색깔. 원목색이 또 이쁘네. 잘했네. 아. 근데 블랙 앤 화이트 좋다. 깔끔하네. 집안의 모든 색이 검은색, 흰색, 갈색밖에 없어요. 깔끔하다. 우와. 야, 구리색이네, 구리색. 방 좋다. Just step by step. Sorry that I'm quick a fool. I walk your step. 깔끔하네. 아이고야. 색깔 세련됐다. 불리는 거 좋다. 호텔 같다, 진짜. 진짜 호텔식으로 했네. 침실이 엄청 크다. 그럼 강아지 문짝은 어느 정도의 밑에, 사이즈인가요? 네, 이렇게 사이즈를 꼭 해주십시오. 내 자 안에 있는 것 같아요. 움직이는 그림 같지. 그림 같아? 처음 와서 잔나는 어안이 벙벙하고 뭐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체감을 못했는데 한 3, 4일 지나고 나니까 내가 여기 대놓고 못질을 해도 아무도 나한테 그거지. 안 하는 거잖아, 이제. 이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행복해지기 시작하더니 눕기만 하면 기절합니다. 아, 나는 내 집이 좋기 집이 좋구나. 제일 좋은 집인데. 제가 이 까끌까끌한 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예. 바닥은 까끌까끌한 거를 깔으려고 그래요. 그대로 갖고 왔네. 사계절을 다 느끼고 있죠. 그리고 또 뭐 굳이 새로 살 이유가 없으니까. 알뜰해. 저거 이거 의자도 쿡. 오빠집 그거 거기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수투도 나는 회사거든. 9만 원짜리였죠. 잘했다. 잘했어. 그래도 기분 되게 좋겠다. 그러니까 괜히 이불도 이뻐 보여줘. 그쵸. 자가에서 일어나는 남자. 자가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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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을까, 꼬리? 밥 먹을까? 저 배바지 패션 여전하구나. 집은 바뀌었는데 그대로네요. 밥 먹을까? 밥 먹을까? 아, 좋다. 깔끔해졌네. 그러네, 깨끗하네. 많이 정말. 옛날 뭐 좀 때리셨나봐요. 코에 뭐 써인 거예요? 어제 내가 말벌이 있었고 훨씬 티파리 한 거 아니야? 아이씨. 네. 샀지 뭐. 아이씨. 100%. 저거 아직 적응을 못했구나. 네, 적응 중이에요. 저거 한 번 산데 계속 산다, 저거. 그냥. 구리는 아직도 적응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. 일단 가장 큰 거는 배변 훈련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요. 아직 어색하지? 아직 어색한 것 같아서.
어, 뒤태가 둘 다. 솜이, 솜을 다 저렇게 아, 빼놓은 거야 지금. 와. 어 근데 이제 약간 설치미술 같아. 이제 놀라지도 않네. 집이 좋으니까 멋있어요, 집이 약간. 좋으니까 뭐 어지럽힌 것도 현대미술이 되네. 근데 아예 안 혼내네. 늘 그래요. 뭐 이렇게 새 인형을 주면은 눈 앞에서 그렇게 박살을 내는 경우도 있고 자고 일어나면 박살 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하나 좋은 거는 그렇게 인형을 자꾸 뜯어서 그런지 집을 부시진 않아요. 너무 얼마나 다행입니까? 뭐 소파를 뜯는 것도 아니에요. 맞아요, 맞아요. 조슈판 저런 거야 뭐 늘상 저랬어서. 요즘 말 봐도 화 안 내고. 행복하신 대죠 뭐. 도대체 이거는 왜 이렇게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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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친다 귀엽네 지켜보고 있네 어 먹어라 이 뭐야? 이 뭐야? 이 뭐야? 여기다 일어나자마자 구리 간식을 좀 만들었습니다 어? 뭐 이제 지인한테 들은 거예요 오리 목뼈를 되게 좋아한다 아 본인 게 아니고? 야 나도 잘 안 먹는 오리를 좋은 주인 만나 그러네 왜냐 저 뼈가 이렇게 애가 씹으면 다 부서져요. 야 구리야, 이거 언제 뺏기냐? 이거 쌀 아유 반장을 하네 아주 그냥. 아이고. 벌써 눈치챘구나. 어 급하게 달래 빨리. 좋아해, 좋아해. 빨리 달래. 저건 저건 맛을 아는 거잖아. 어머머머머 난리 났다. 냄새 미치는 거. 되게 간절하다. 야 확실한 건 나보단 잘 먹는 오케이 저렇게 삶으면 끝나요 아빠도 밥 먹자 이제 야 그릇 참 정리가 되게 잘 돼 있다 깔끔해 깔끔해 넌 컵라면 먹어. 애는 오리 목뼈 주고. 아, 햇반이 햇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. 반찬 어머니가 해주신 건가? 아니 저거는 이제 친구 엄마가 제 중학교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갈 때마다 해달라고 했었어요. 근데 그냥 이사 왔다고 이렇게 주셨구나. 좋다 다이닝룸. 아유. 야 뷰 좋다. 나 놀러 갈래. 네 놀러 오세요. 놀러 오세요. 셋 다 다 짜네 그지? 그 얼굴이 붙지. 저렇게 먹으면 김치가 짠지도 느껴지도 않네. 그냥 배추 같아. 주인은 컵라면 먹고 우리 불쌍하게 먹지 왜 집주인 안 갖고 여기에 여기 더부살이 하는 사람 같이? 어깨를 좀 펴 승모근이 너무 올라간다 왜 아야야야야야야 아이고 이거 뚜껑 열어서야지 이거 좀 에이! 저렇게 인덕션을 망치게 되지. 에헤이, 조졌네. 아이씨. 야, 미안하다. 네 육수 몇 그램, 아니 몇 밀리 잃었다, 이거. 아이씨. 그러면
아, 냄새 더 날 텐데. 부리가 너무 먹고 싶어 할 텐데. 아이씨. 쏟아가지고. 아, 일단은 새 집이기도 하고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애착이 가더라고요. 특히 저 주방을 좀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그때 황학동 살 때는 주방이 깨끗하지 않았거든요. 그랬나? 아, 치울 그게 없었어요. 주방을 꼭 깨끗하게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매번 그래서 열심히 청소하고. 맞아. 아, 마음가짐이 다르구나. 맞아, 맞아. 아유, 오늘 라면도 다 못 먹고 저걸 하고 있네, 저걸. 정성이다, 진짜. 아, 거품도 걷어줘? 저 거품을 걷어내면 저 국물은 육수로 먹이면 돼요. 오. 야, 이구리. 네가 아빠 마음을 알아? 정성 들인 아빠 마음을? 된 것 같은데? 완전 보양식이지, 뭐. 야, 근데 목이 길다, 우리가. 그러게. 꽤 길어요. 엄청 길잖아. 순대인 줄 알았어. 오, 양이 꽤 되네. 아이고. 뭐야, 이것도? 뜨거운 거 주면 안 되니까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오, 난리 났다, 난리 났어. 뜨거워, 뜨거워. 식혀서 줄게. 어쭈? 어쭈, 쇼를 하네 아주. 이야. 맛있지? 응, 가. 갖고 가. 이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? 맛있다. 아빠는 그거 맛없다. 아, 뜨거, 씨. 아, 뜨거, 씨. 아이, 나 이런 손님을 2년 동안 나 문 앞에 두고 봤다고. 나는 할 일이 많아. 아, 본방대문 줄 알았다. 나 이어마이크인 줄 알았어. 일단 씻어야겠다, 아빠. 호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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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.